네, 어제 증권시장에서 북폭설, 북한을 미국이 폭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설이 돌면서 증시가 매우 출렁였습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또 불거지면서 이게 미국의 언론의 헤드라인 다 장식을 하고 그 유명한 미국의 핵추진한 공무원 칼빈슨, 이게 부산에도 온 적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지라시들,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도 섞여 있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있습니다. 뭐 선제 타격을 한다, 자산과 인력을 철수 계획을 점검하라는 그런 외국계의 회사들의 지시가 있었다. 미국의 전략 물자가 한반도 쪽으로 수송되고 있다. 자, 우리 정부 타격 계획도 징후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한국 서남해를 향해 오고 있다는 칼빈슨호 과연 어떤 항공모함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982년에 취역을 했고요. F-14 전투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들어 있고요.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호크아이 80대 항공기에 탑재가 돼 있고요. 길이가 무려 축구장 3배 크기, 엄청나게 크네요. 그리고 승조원만 해도 5,500명에 달합니다. 네, 5,500여 명이 기본 인원이고 7,000명 정도 탈수 있는데 네. 은행도 있고 자그마한 무슨 하나의 그 도시 같다는 얘기. 네. 저기서 사람이 사라지면 행방불명도 된다고 하는 그런 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민감해 하는 게 이제 선제 타격 아닙니까? 네. 북한의 그 선제 타격 북폭설인데요. 이게 선제 타격하면 때리는 타겟이 뭐 어디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미사일 북한이요. 또 미사일 발사 그뭐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핵실험 움직임을 보일 때 그런 데를 이제 아닌 말로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네. 외과 수술식 해갖고 거기만 딱 때린다는 해갖고 얘기죠. 도려내는 거예요. 네. 도려내는 거 아니면 이제 김정은이 어딘가 은신하고 있는 그런 뭐 지하 벙커라든가 그걸 딱 찾아가지고 거기를 때려가고 김정은을 그냥 죽여버리는 뭐 네. 이런 식의 그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 후자라면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자라면요. 이거는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미국도 때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거기 핵미사일 기지를 어딜 때렸는데요. 북한이 암만 그 정보 통제 사유라 할지라도 그거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얻어맞았는데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김정은 체제가 쉽게 유지가 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 무슨 또뭐 장사 정포를 쏘고 뭐 하면 이런 전면전으로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이제 언론의 분석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북폭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가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네. 호주의 일간지가 죄송합니다. 약 1시간 전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지금 미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일간지의 호주입니다. 예, 보도인데요. 네, 호주. 호주의 보도인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오는 15일이나 그에 앞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수 있으며 이에 호주와 그 동맹국들은 미국의 격추 가능성에 대비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이 지금 요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번에 쏘는 그런 그 ICBM 자체가 마지막 개발 단계에서 마지막 테스트 단계라고 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이 쏘면 거의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겁니다. 요격을 하는 부분은 뭐 우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충분히 뭐 요격 미사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네. 정도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미국이 요격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전쟁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비를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같은데 저는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탠다고 한다면 사실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 플루토늄 방식으로만 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농축 우라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 방식은 어느 하나의 이 기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곳곳에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군데로 그렇게 여러 분산이 군데 가능하죠. 분산하고 예. 할수 있고 또 북한이 지금 이제 고정된 그 미사일 발사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여러 개 갖고 그게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수십대라고 지금 수십대로 알고 갖고 있죠. 있기 예.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식으로 지금 제압하기 힘들다. 킬체인이 안 예, 된다는 킬체인이 얘기네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공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남한 내에 지금 우리나라 내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거의 한 20만에서 30만 30만 가까이 가까이가 됩니다. 상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섣불리 그 공격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자국민들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네. 지나치게 그러니까 물론 그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조금 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30만 명이 한국에 그렇죠. 있는데 네. 소개 안 시키고 공격이 되느냐? 예, 그 실제 1994년 7월 경이었나요? 그 빌 클린턴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 북핵 위기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미국에서 사실상 거기 선제 타격해갖고 북한의 그 영변 핵 기지 거기를 도려내는 그리고 사실 그 상당히 액션 플랜까지 만들어갖고 그 직전까지 갔는데 네네. 그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 의사 표명을 하고 네. 그리고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특사로 평양에 가서 그 김일성하고 대동강변에서 만나고 그랬죠. 극적인 어떤 네. 합의를 이루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여기 한국에도 말이에요. 미국인들은 이렇게 30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 국민들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 때려갖고 그 북한이 이제 대응 사격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북폭의 가능성은 낮은데 아까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ICBM 같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요격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네. 북한을 직접 때리는 거랑 북한이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을 어떤 영해상에서 말이에요. 그 요격하는 건 다르고 이걸 네. 하게 되면 오히려 사드 배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거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네. 자, 호주의 일간지가 죄송합니다. 약 1시간 전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지금 미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일간지의 호주입니다. 보도인데요. 예, 호주. 네, 호주의 보도인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오는 15일이나 그에 앞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호주와 그 동맹국들은 미국의 격추 가능성에 대비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사실 지금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요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번에 쏘는 그런 그 ICBM 자체가 마지막 개발 단계에서 마지막 테스트 단계라고 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이 쏘면 거의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겁니다. 요격을 하는 부분은 뭐 우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충분히 뭐 요격 미사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미국이 요격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전쟁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비를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같은데 저는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탠다고 한다면 사실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씩의 플루토늄 방식으로만 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농축 우라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 방식은 어느 하나의 이 기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곳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산이 가능하고 예. 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지금 이제 고정된 그 미사일 발사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뭐 수십 대라고 수십 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한꺼번에 서지컬 스트라이크식으로 지금 제압하기는 힘들다. 킬체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킬체인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공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남한 내에 지금 우리나라 내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거의 한 20만에서 30만 가까이가 됩니다. 상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섣불리 1982년에 취역을 했고요. F-14 전투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들어 있고요.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호크아이 80대 항공기에 탑재가 돼 있고요. 길이가 무려 축구장 3배 크기 엄청나게 크네요. 그리고 승조원만 해도 5,500명에 달합니다. 네, 5,500여 명이 기본 인원이고 7,000명 정도 탈 수 있는데 네. 은행도 있고 자그마한 무슨 하나의 그 도시 같다는 얘기. 저기서 네. 사람이 사라지면 행방불명도 된다고 하는 그런 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민감해 하는 게 이제 선제 타격 아닙니까? 네. 북한의 선제 타격 북폭설인데요. 이게 선제 타격하면 때리는 타겟이 뭐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미사일 북한이요. 또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핵실험 움직임을 보일 때 그런 데를 이제 아닌 말로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외과 수술식 해갖고 네. 거기만 딱 때린다는 해갖고 얘기죠. 도려내는 거예요. 네. 도려내는 거 아니면 이제 김정은이 어딘가 은신하고 있는 그런 뭐 지하 벙커라든가 그걸 딱 찾아가지고 거기를 때려가고 김정은을 그냥 죽여버리는 네. 뭐 이런 식의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 후자라면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자라면요 이거는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미국도 때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네. 만약에 거기 그 핵미사일 기지를 어디를 때렸는데요 북한이 암만 그 정보 통제 사유를 할지라도 그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얻어맞았는데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김정은 체제가 쉽게 유지가 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 그래서 한국을 향해서 무슨 또 뭐 장사정포를 쏘고 뭐 하면 이런 전면전으로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이제 언론의 분석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북폭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가. 네, 어제 증권시장에서 북폭설, 북한을 미국이 폭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설이 돌면서 증시가 매우 출렁였습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또 불거지면서 이게 미국의 언론의 헤드라인 다 장식을 하고 그 유명한 미국의 핵추진한 공모함 칼빈슨 이게 부산에도 온 적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지라시들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도 섞여 있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있습니다. 뭐 선제 타격을 한다, 자산과 인력을 철수 계획을 점검하라는 그런 외국계의 회사들의 지시가 있었다. 미국의 전략 물자가 한반도 쪽으로 수송되고 있다. 자, 우리 정부 타격 계획도 징후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한국 서남해를 향해 오고 있다는 칼빈슨호 과연 어떤 항공모함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